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 100일 남았고,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 많이 들어볼 수 있죠.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총선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그다음에 쌍특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당 제3지대 새로 만드는 당한 서너 개 되죠. 지금 꿈틀대고 있고 이미 창당 선언한 것도 있고 지금 준비가 한창인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러는데, 한일보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이 극지 않은 복권 이준석이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죠. 아직 그게 당첨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하는 의미에서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건데, 제3지대 신당 기대는 아직은 미약하다. 미풍에 불과하다. 찻잔 속의 회오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표를 주고 싶지 않음. 신당이 누가 만들든 여야 관계없이 이준석이 만들든 이낙연이 만들든 조국이 만들든 김태섭이 만들든 표를 주고 싶지 않다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표를 주고 싶음으로 답한 유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준석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20, 조국 20, 금태섭하고 미호정 정의당 의원이 새로운 선택, 그거는 13%. 이게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고 싶으면 20%를 다 밑도른 거죠. 표를 주고 싶지 않음, 이것은 70%를 넘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양당 간에 뭐 하나, 국민의힘 대신에 신당, 그 다음에 뭐 민주당 대신에 신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로지 거기만 내가 나오면 그 당을 찍겠어, 뭐 이런 그런 선택지에 답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8%, 20% 이런 건 단순 의향, 호감도 뭐 이런 수준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말 미미하다. 미미하다. 관심 밖에 있구나. 이제 이런 분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신당 해가지고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돌풍을 일으켰었죠. 국민의당. 그때는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양쪽에 대한 진노, 심판 의지, 유권자 불만, 이제 그래서 이 안철수 신당이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니 택도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동시 심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윤석열 정부도 심판해 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도 심판하고 싶고 양쪽을 다 심판하겠다는 대답이 22%인데요. 이제 이 양쪽을 다 심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유권자의 마음을 오로지 이것이라는 그단 하나의 옵션의 귀착점에 해당되는 바로 그 대답들인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신당 중에 어디를 찍겠습니까? 이준석 찍겠습니까? 그랬더니 27, 이낙연 찍겠습니까? 28, 조국 찍겠습니까? 23, 김태섭 찍겠습니까? 19,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당 저당 다 싫어. 이게 22%.
그22% 중에 27%가 이준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0.22 곱하기 0.27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이 6%가 나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은 6%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낙연 당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6%, 조국 신당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 5%, 금태섭 신당 관심이 있다는 사람 4%. 그래서 이게 미풍이고 미약하고 찻잔 속의 회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음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딱 조사 대상을 좁혀보는 겁니다. 전체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무당층, 뭐 중도층 다 합해서 조사하지 말고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이 말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심판해야 돼 라고 대답한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40%가 조국 신당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신당이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경쟁을 벌일 경우에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낙연 쪽으로 흡수되는 사람은 9%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건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건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40%가 조국 신당을 찍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신당 중에 조국 신당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준석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금태섭도 아니고 오로지 조국 신당만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